질문하면 되나요? 예.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브릭스 원딜 미스틱 진성준입니다. 네, 오늘 저희 팀이 하나생명을 2대0으로 이기게 됐는데, 이게 저는 저희 팀보다 지금 하위권에 있는 팀들은 저희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딱히 저는 그냥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 잘, 저희 팀이 오늘 다 잘해서,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 애쉬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지금 1티어 중에서 1티어에 들어갈 만하죠. 지금 좋은 원딜들 중에. 네. 하여튼 호경이랑은 요즘 안한지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그 위챗이 깔려있는 핸드폰이 있는데, 그게 지금 잃어버려가지고 위챗을 들어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제가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그 핸드폰에 자동 로그인이 돼 있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이게 용준이가 요즘 좀 스타일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일단 시에는 좀 정글 많이 쓰면서 2대2 하기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일단 라인전 자신 있어 하고. 그래서 미드로 시작해서 이제 바텀 미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풀어나가는 걸 좋아했었어요. 지는, 이게 제가 경기를 다 챙겨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는 제가 한다면 애쉬 상대로 먼저 고를 것 같아요. 그게, 그니까 그때 제가 한 3년, 거의 3년 됐는데, 그 아이디를 만든 지가, 그때 메이플을 제가 그때 여자친구였으니까 그때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먼저 여자친구가 먼저 제전 여자친구 이름으로 아이디를 지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게 됐네요. 일단 저는 제가 원래 좀 AP 챔피언들을 이게 AD 챔피언에 비해서 잘 못하는 편이라, 저도 해보긴 했는데 연습 때도 써봤고, 근데 라인전이 초반에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저도 근데 할 의향은 있어요.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귀엽죠. 근데 좀 성격이 망나니 같아가지고 제가 누굴 닮았는지 맨날 막 때리고 막 그러고 다니네요. 그러니까 제가 벗고 싶어서 벗는 게 아니고, 일단 더워서, 보통 더워서 벗습니다. 더우면 제가 게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름에 좀 약해요. 이게 뭐 다른 팀 밥은 뭐 거의 안 먹어봐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이모님이 밥을 되게 잘해주시고, 막 간식 같은 거막 과일이나 이런 것도 잘 챙겨주셔가지고 저렇게 돼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뭐 동현이가 그때는 되게, 일단 중국에서는 딱그 의사소통을 최소한으로 하고 일단 자기 개인 기량으로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소통 위주로, 교전을 최소화하고 소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직 동현이도 이번에 썸머 시즌부터 이렇게 연습을 시작해가지고 아직 적응 단계인 것 같아요. 뭐 잘해야죠. 저희가 1라운드 때 졌으니까 이번엔 꼭 이겼으면 좋겠네요. 제가 더 올라가려면 상위권 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